배우 이정진 씨가 과거에 톱스타에게 여자친구를 빼앗긴 사연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그는 현재 MBC 일일 드라마 사랑해 울지마에서 싱글 대디 한영민 역으로 열연하고 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자주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이정진 씨는 최근 MBC 오늘 밤만 재워줘 설 특집편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권유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델로 데뷔한 이후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버리려고 자신을 보낸 것 같다며 여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한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연예인이 되고 난 후 우연히 그녀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됐다고 하죠. 알고 보니 톱스타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며 당시 받은 충격에 대해 털어나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 톱스타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다면서 그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